갈분사면 화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통구 저자 미상이고요. 18세기 이후입니다. 전통 식품명은 갈분 사면 화채 만드는 법, 갈분면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갈분과 녹말로 사면을 만든다. 창면이나 수면과 같은 종류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조리법입니다. 가공기술, 갈분은 칡뿔입니다. 그래서 칡가루와 녹두가루를 섞어 찬물에 잘 푼다. 이 표주박을 송곳으로 여러 군데 구멍을 뚫어 뜨거운 물 위에 표주박을 놓고 풀어놓은 갈분 반죽을 표주박에 붓는다. 3. 표주박 구멍마다 갈분 반죽이 흘러서 뜨거운 물 속으로 가느다란 실처럼 들어가면서 면이 익는다. 4. 곧바로 꺼내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건진다. 이때 면을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만들려면 표주박을 높이 들고 면을 뽑는다. 5. 오미자를 우려내어 꿀을 타서 화채 국물을 만든다. 6. 오미자 국물에 건져낸 갈분 국수를 넣고 잣을 띄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면 국수랑 같죠? 네. 표주박이 필요합니다.